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, 생신절 축하합니다, 빠람빠람빰빰. 커피 마실 때 제 음료에 물어보지도 않고 쪽 빨대로 빨아먹는 친구. 술이라서 간접 키스 민감하거든요. 불편하네요. 저는 못해요. 뭘 못해요? 아니야, 할 수 있어. 친구가 쓰는 빨대 빨아먹기. 여사친? 네, 여사친. 제가 너무 혼자 생각했죠. 네.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고 별로 불편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모노드라마 찍는 줄 알았대요. 혼잣말 해요. 남자친구랑 빨대 공유한 적이 없어요? 사귀는 사람이랑요? 네. 기억이 안 나요. 굳이 그것까지 이렇게. 그건 너무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누가 기사낸대요? 남친 전 남친과 빨대 공유 이런 거 기사로 나오긴 어려워요. 기억도 안 나요. 와, 완전 적폐. 남친이랑 했는진 기억 안 나고 남사친이랑 할 수 있고.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막상 앞에 있으면 입이 안 갈 것 같긴 해요, 빨대. 무슨 얘기예요, 지금?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? 이해가 안 되는데. 몰라요. 네. 아무튼 저는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. 가장 빨대를 공유했을 때 열받았을 때가 그 텀블러, 빨대 달린 텀블러 있죠? 네. 물을 담아서 중계를 하러 들어갔어요. 그래서 막 중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문성 의원이 쭉 빠는데 어우, 정말 중계하다가 저도 모르게 왼손으로 강펀치를 때릴 뻔했어요. 왜 내 물을. 그러니까 본인이 물을 안 떠온 거예요. 보통 중계할 때는 이 정도 사이즈의 컵에다가 꽉 채워야 됩니다. 왜냐면 90분 동안 마이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. 아니 근데 정말 그 장면은 너무 극혐인 장면이었는데 정말 중계하다 말고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나갈 뻔했던 장면. 왜 빨대를 드셨지? 보통 같이 오지.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그 텀블러 가정이냐면 제가 이런 컵이었으면 차라리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네. 먹으라고 했을 텐데 그 정도도 싫지만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정말 좋은 텀블러 플라스틱으로 돼서 빨대까지 연동돼 있는 그걸 가져와서 회심의 텀블러로 중계용으로 구매했는데 네. 네. 딱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얼굴을 봤더니 쭉 그 빨대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보면서 끝날 때까지 그 드셨어요? 물을 못 먹겠더라고요. 아, 네. 텀블러도 폐기 처분. 네. 채팅창에 빨대 입이 들어갔어요! 라고 하시고 있고. 모기 문성이라고. 사랑한다, 니브라.